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요리는 남편을 위한 속풀이 도다리 쑥국입니다. 멸치 다시물, 바지락, 도다리 쑥, 다진 마늘, 알큰한 청양고추, 대인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물이 팔팔 끓으면 반지락을 먼저 넣고 도다리를 넣고 다음에는 마늘, 고추 집어 넣고 마무리는 쑥을 연다. 쑥의 향을 그대로 음미하기 위해서 쑥을 마지막에 열한 겁니다. 쑥을 넣고 5분, 10분 끓이면 도다리 쑥국이 완성됩니다.